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. Then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. I'm not a match, simply waiting to burn. 저희 토지는 지금 삼촌일반주거 지역이고요. 건폐율 50%에 용적률 250%로 제한되어 있는데 북측에 8m 도로가 있어요. 그래서 정보기초사슴 제한에 대한 완화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3종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다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. 그리고 이제 토지 우측으로 이제 경사도로가 있어갖고 네, 이제 땅에 이제 레벨 차이가 있다고 하죠. 단차가 좀 있는 땅인데 이거를 활용하면은 8m 도로변에 있는 쪽 상가를 지하 1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노출되는 대면 상가를 지하 1층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하층으로 인정받으려면 지하층의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이제 토지에 묻혀, 땅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우측으로는 경사지형이 있고 뒤쪽으로는 이제 인접대지가 있어서 충분히 반 이상 묻히지만 정면 노출되고 좌측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. 그쪽 부분에 대한 레벨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거기에 따라서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지하층 인정받기가 어렵다면 그 1층, 지하 1층 부분을 조금 더 다운시켜서 네. 네, 2분의 1 이상 이제 묻히게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저희가 만약에 지하를 한 개층 더 네. 할 거면, 확보할 거면 5대를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, 정면에 지금 5대 배치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나눠서 이제 2대, 3대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여기 있는, 뒤에 있는 이 주차를 앞쪽으로 갖고 가니까 이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가 더 후면으로 당겨질 수 있어요. 이렇게 지금 하나 더 검토를 했어요. 네. 주차를 4m 도로 쪽으로 다 몰아줬어요. 아. 그래서 정면을 다 상가로 쓸 수 있게 네. 그렇게 구성을 해줬더니 주차가 들어오는 만큼 이 계단하고 엘리베이터가 앞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. 아까 건물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좀 긴 형태였다면 지금 좌우로 좀 긴 형태가 되잖아요. 근데 이 좌측 우측 방향에서는 일조사선 제한을 받아요. 아. 예, 전북 방향 예, 전북 방향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 인접대지하고 우리 땅이 20m 이상 도로에 면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옆으로는 사선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후퇴가 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고요. 아까 거는 5층 규모였는데 지금 6층 규모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초과해서 또 후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. 대신에 이제 4층부터 4, 5, 6층은 각각 이렇게 동측으로 다 전용 발코니가 생긴 그런 타입으로 구성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각 층의 전용 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겠죠. 저희가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토지 사용 증명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렇게 증명도 해보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도 그래서 보통은 잠금 전에 설계 단계는 다 끝내놓으시고 시공사까지 선정을 하시고 나면 잠금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바로 공사하실 수 있으세요. 그러면 그만큼 이제 금융비용도 좀 절감하실 수 있으시고 잠금하는 날짜는 조금 더 빠르게 될 수도 있어요. 네, 뭐 빠르게 될 여지도 있긴 한데 근데 일단 넉넉하긴 해서 지금 뭐 빨리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궁금했던 건데 연면적에서 그러면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되는 부분은 임대 면적에서 빠지는 거. 그러면 연면적이 한 220평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220평이 아닌 거고 조금 낮춰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, 네,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. 조금 줄어드는데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월세 2,500 그리고 2,500이면 서울 월세는 도전해보면은 뭐 평당 임대료를 봤을 때는 되게 뭐 비싼 편은 아니에요. 나중에 이제 진행하시겠지만 설계는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이 네. 됩니다. 네, 계획 설계, 기본 설계, 허가, 실시 설계. 네.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층별로 이렇게 계단식 형태로 꺾이면 2층에서 쓸 수 있는 테라스에 이렇게 확보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사례가 있고 아니면 사선 형태로 이렇게 반영하는 사례들이 있고요. 무조건 테라스로 가는 게 좋지 않나요? 임대하시기에는 더 선호를 하세요. 그런 부분들. 마감재는 이런 돌 마감, 벽돌 마감, 그다음에 유리 마감 이런 마감들이 있고요.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건물. 어디서 많이 벌어놓은 저를 속으로 생각해놓은 전체적인 이미지는
딱 두 가지 얘기, 아까 대표님 질문이 있으신 거, 예, 예. 그것처럼 유리랑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, 바로 뒤쪽편에 나란히 새로, 네. 그런 느낌처럼 할 것인지. 고민해보겠습니다. 아니, 건축사님이 좀 비추하시면은 저는 바로 포기했습니다. 우리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서 이제 그런 디자인이 가능할지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. 돈이 너무 많이 들어도 바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그거는 저도 뭐 너무 공사비가 너무 과하게 많이 든다 싶으면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.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. Then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. I'm not a match simply waiting to burn. All I am is a friend, your friend till the end.